여기 정신승리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분명치 않을 뿐더러 살아온 행적조차 모호한 사람. 사람들은 그를 아큐라고 불렀는데요. 웨이장에 사는 아큐는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제사를 올리는 사당에 머무르며 직업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큐는 자존심은 대단해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큐의 말을 따르자면 자신은 옛날에도 잘 살았고 식견도 높았으며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발칙한 놈! 내가 너의 친척이라고? 니놈 성이 어떻게 좌우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니놈이 어디서 좌우시 행세를 하는 거야? 아큐는 자신이 좌우나리 친척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기도 했는데요. 화가 난 좌우가 아큐의 뺨을 후려쳐도 아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얻어맞은 뺨을 문지르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사실 좌우가 동네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좌우의 아들이 수제에 급제했기 때문인데요. 아큐는 그런 사실을 비웃으며 자기 아들이었다면 더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큐는 아들은커녕 결혼조차 못했지만 말이죠. 아큐는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혐오감을 드러내며 시비를 걸고 다녔는데요. 상대가 말이 어눌하기라도 하면 마구 욕을 퍼부었고 젊은 비구니에게 희롱을 일삼거나 힘이 약하다 싶으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큐가 당하는 때가 훨씬 많았는데요. 이에 아큐는 점차 방법을 바꿔 노려보기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아큐에겐 이상한 정신승리법이 있었는데요. 평소와 같이 동네 건달들을 열심히 노려보다가 그들에게 걸려 흠씬 두들겨 맞은 아큐는 내가 자식놈에게 맞은 걸로 치자. 요즘 세상은 정말 꼴 같지 않아? 라며 이상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는 오른손을 들어 자기 뺨을 냅다 후려치는 겁니다. 결국 때린 것은 나 자신이며 자신이 남을 때린 것 같은 승리감에 젖는 것이죠. 한편 웨이장의 신의 혁명을 주도하는 혁명당 세력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큐의 관심도 혁명당에 쏠렸는데요. 그도 원래는 혁명당을 증오하고 멀리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벌벌 떨고 허둥대는 것을 보니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은 것이군. 나도 혁명당에 투항해야겠어. 이 개자식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모두 가져버리겠어. 그렇지만 혁명당 사람들은 아큐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혁명당에 가입은 하지 못했지만 아큐는 그들을 따라 변발을 머리 꼭대기까지 틀어올리고 혁명당 행세를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좌우 씨의 집이 약탈을 당해 범인을 찾던 중 아큐는 좌우의 집을 약탈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누명을 쓰고 성내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혁명당 세력들이 아큐를 범인으로 몰았기 때문이죠. 문초를 당하는 아큐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명하라는 종이에는 글씨를 쓸 줄 몰라 삐뚤빼뚤한 동그라미만 그려넣게 됩니다. 그렇게 형장으로 끌려가게 된 아큐는 자신이 곧 목이 댕강 잘리러 간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아큐는 사람이 태어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처형당하러 가는 길을 돌고 돌았지만 아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설사 아큐가 알았다 해도 아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요. 아큐정전은 시대에 뒤처져 있는 중국인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소설로 정신승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루신의 아큐정전은
1921년에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신의 혁명을 전후로 해서 당대 중국 사회의 혼란을 좀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소설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 소설사에서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로 문제적 개인의 발견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아큐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큐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이제 아큐가 얼마나 무지하고 체제에 부합하려고 하는 일종의 노예 근성이 있는지, 중국 사회의 당대 민중에 대한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든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그 가능성을 깨우치는 각성의 어떤 인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큐라는 인물을 소설 속에서 다른 여러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소재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일제시대의 뭐 친일과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전쟁 때 좌익과 우익이라든지 또 민주화 투쟁 시절의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21년 당대의 관점으로 이 아큐라는 인물을 바라봤을 때 흔히 아큐 정전에서 아큐를 어떤 연민의 시선이나 해악의 감각 이런 것들로 좀 읽어내곤 하는데 지금 독자들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읽힐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민해볼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